You see the difference now. If we change it, you'll know how. Nothing ever stays the same. Once you let it, let it change. 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Get Ready In Me인데요. 제가 구매한 제품들하고 시딩 받은 제품들 사용해가지고 뭔가 제 취향 가득한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크림, 듀이트리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윤기를 살리는 철벽 자차라 그래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쓰기 좋은 자차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진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덜어서 오! 얘도 약간 하늘빛이에요. 오! 정확히 말하자면 청록빛인데 이러면은 이런 붉은기 같은 거 중화시키기 좋죠. 엄청 쫀쫀해요. 조금 오일리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요거 말고도 이렇게 초록색도 있고요. 베이지색도 있는데 베이지색은 이제 파데프리하기 되게 좋은 제품이라서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고 이 초록색은 뭐 이렇게 오일리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용했던 제품이거든요. 수부지인 저한테는 이 두 개가 너무 좋았는데 요 파랑색은 지금 조금 오일리하네 이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건성분들한테 핵 강추 드려볼게요. 자, 이제 쿠션 써볼 건데요. 레미오의 오네릭스 스킨 쿠션이라 해서 저는 22호라서 23호 그냥 달라 해서 뉴트럴 베이지 컬러를 골랐는데 요게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좋다라고 좀 입소문이 났는데 그 친구들이 다 화장을 연하게 하는 친구들이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조금만 덜어서 쿠션 많이 덜지 말고 조금만 덜어서 발라볼게요. 오, 컬러감은 너무 좋다. 너무 노란기 있지도 않고 딱 좋은 정도인데요. 커버력은 엄청 높진 않아요. 이쪽만 발라볼게요. 짠! 살짝 뽀샤시해지면서 너무 괜찮죠? 얘는 찐 23호라기보다는 22호 느낌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22호 분들은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커버력은 딱 이 정도? 여기랑 비교하면은 뭔가 자연스럽게 뽀샤시해진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시구 쿠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마스크 써도 뭐 무너져도 뭐 이렇게 덧바르면 쉽게 수정되는 그런 느낌의 제품이라서 밀착력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밀착력 좋은 그런 쫀쫀한 촉촉한 쿠션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레뮤 오네릭 스킨 쿠션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저같이 고커버에다가 세미 매트하면서도 그러면서 얇게 발리는 거 광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취향을 좀 타는 쿠션이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디어달리아 파우더인데요. 이번에 파우더가 이렇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설명을 보다 보니까 페어는 너무 핑크빛 도는 것 같아서 라이트 컬러를 골랐거든요. 이런 약간 노란빛이 도네요. 얘는 퍼프보다는 브러쉬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오! 오! 조금 노란빛 올라온다. 일단 가루가 안 날린다는 거 너무 좋은데요. 이런 파우더 팩트 브러쉬로 쓸 때 가루가 부아 하고 날리는 애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면 사용하다 너무 괴롭거든요. 얘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 좋은데. 그래서 파우더 발라서 이렇게 손가락을 찍어도 찍혀 나오는 게 전혀 없고 되게 얇게 발리거든요. 파우더 초보자분들이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약간 너무 노래. 이건 좀 아쉬워. 딱 적당한 베이지 빛을 뽑아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컬러감이 너무 아쉽다 하는. 이렇게 하고 아이브로우는 신상이 없으니까 아이브로우 그리고 올게요. 짠! 이렇게 눈썹 그리고 왔고요.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제가 저번에 세포라에서 구매한 바로 이 타르트 제품을 사용해 볼 거예요. 이게 보다시피 이렇게 컬러도 엄청나게 많고 데일리로 쓰기 좋은 컬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조금 진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처음 베이스 컬러는 이거랑 이걸 섞어볼게요. 오우, 발색 너무 잘 올라와. 진짜 발색은 정말 외국 섀도우들이 와 장난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은 컬러로 언더도 발라줍니다. 여름인데 무슨 진한 메이크업이야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좋아요. 여름에도 진한 메이크업 할 수 있지 뭐. 그치? 발색 이제 너무 이쁘다. 완전 예쁜 음영. 발색 봐봐. 간만에 진한 메이크업 하니까 너무 좋다. 눈 앞쪽에는 요거 파라다이스 컬러로. 진짜 너무 이쁘다. 하이라이트 포인트 넣었는데 와 이거 미쳤다. 너무 이쁘다. 눈앞에 여기가 훨씬 시원해 보이는 거 보이죠? 와 진짜 눈앞 하이라이터는 안 할 수가 없어. 하면은 이렇게 느낌이 확 다르니까 너무 좋은데? 와 이 팔레트 자주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
두 컬러를 섞어서 빡센 음영을 좀 넣어볼게요. 와, 발색 진한 거 봐라. 외국 언니 아들이 요거 리뷰에다가 나 이거 너무 심심해 이랬는데 전혀 심심하지 않은데 언니들 너무 이쁜데요? 여러분은 요즘 주무실 때 유튜브로 뭐 들어요? 저는 공포 라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공포 이야기 그런 거 듣거든요. 듣는 이유가 근데 저도 약간 취향 갈려요. 공포 이야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너무 쨍알거리거나 너무 오버하거나 큰 소리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다 깨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조곤조곤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채널 위주로 듣는데 들으면서 단한 번도 악몽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귀신 관련한 악몽을. 오히려 그 조곤조곤한 톤 때문에 굉장히 꿀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거 아니면은 제일 좋아하는 게 해리포터 상황극 ASMR 해서 기숙사 그리핀도르 소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나 그런 거. 근데 세상에는 능력자가 진짜 많은 것 같아. 와, 진짜. 아이라인 안 해도 돼. 해도 이쁘겠지만 요거는 이렇게만 해가지고 해도 충분해. 왜냐면 이따 속눈썹 붙일 거거든요. 약간 그 스킨스 에피 생각나는 느낌이죠? 그런가 스킨스 제가 좋아했는데 되게 좋아하면서 멘붕인 드라마였어. 되게 영국의 그런 가정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너무 영국에 대한 환상이 다 깨진 멘붕 스토리 중 하나였어요. 뭔가 되게 나름의 청춘물인 줄 알았는데 청춘물이 아니라 퇴폐물이었어. 피폐물. 그러면서 약간 피폐 눈을 뜨지 않았나. 내 리디북스를 보면은 다 피폐 배덕 막 이런 저의 판타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요새 리디북스는 약간 그거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게임. 이제 로판만 보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막 게임 전에는 회귀물이 되게 회귀 물이 되게 유행했고 그 다음에 빙의물이 엄청 판을 쳤고 빙의물 다음에는 이제 빙의는 빙의인데 게임 빙의 막 19금 피폐 게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가는 게 지금 요즘 유행인 것 같더라고. 아주 바람직해. 다양한 그런 장르 너무 환영한다 이거예요. 나는 내 남자친구에게도 절대 보여줄 수 없는 나의 리디북스 리스트. 죽을 때까지 안고 갈 거야. 아무튼 이렇게 음영을 넣었고요. 드림차저? 드림차저로 되게 약간 버건디? 퍼플 버건디? 이런 느낌인데 허어, 바로 색 올라오는 거 봐. 블렌딩. 와, 색깔 너무 이쁘다. 느낌 살짝 달라진 거 보이죠? 와, 너무 이쁘다. 뭐야, 이렇게 진한 화장하기에도 너무 좋은 팔레트잖아. 광고 아니에요, 이거? 언더에는 요 오키드 컬러를 써가지고 가운데 부분에 발라볼게요. 여기 연결해서 너무 이쁘다, 얘도. 아, 맞아. 여러분은 뭔가 살고 싶은 꿈의 동네 있나요? 저는 있거든요.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삼청동이고, 하나는 이태원이에요. 둘 다. 삼청동은 삼청동 나름대로 되게 불편한 동네 중 하나고, 아, 물론 사시는 주민들이 있다면 죄송한데, 거기 사는 제 지인 사장님들이 다 편의점이 너무 없어서 불편해 이러셔가지고, 이런저런 또 세탁소도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좀 불편하다 하셔가지고 그거 외엔 되게 괜찮다 하셨고요. 이태원도 살아보고 싶은데 이태원은 언덕배기가 많잖아요. 언덕이랑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건물들이 오래돼가지고 그런 것도 조금 그렇다 해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그 이태원 바이브도 너무 마음에 들고 삼청동이 그 잔잔하면서 힐링되는 것도 너무 좋고 해서 아무튼 섀도우는 이걸로 끝내고요. 블랙 아이라이너로 점막만 좀 채워볼게요. 속눈썹 붙일 건데 이걸 안 해놓으면 좀 어색해질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채워주고 오늘 메이크업에는 뭐가 좋을까? 오늘 붙일 속눈썹은 아이엠 속눈썹의 젤리나라는 제품이에요. 처음 붙여봐요. 저는 붙이기 전에 속눈썹 뷰러를 좀 하거든요. 그 이유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속눈썹 그 만드시는 분이 속눈썹은 하고 나서 뷰러를 하면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컬링이 다 망가진다 해가지고 그거 듣고 나서는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정말 너무 따로 온다 싶으면 속눈썹 붙인 채로도 하긴 해요. 짠! 속눈썹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 디어달리아 블러셔 요거를 약간 눈 밑에 이렇게 조금 레이어링을 해보면은 이쁠 것 같아서 좀만 발라서 여기 언더에다가 약간 다크서클 부분 이렇게 이렇게만 이렇게 하면은
짠. 조금 느낌 살짝 다르죠? 이러면은 약간 퀭한 느낌을 좀 낼 수 있거든요. 진짜 은은하거든요. 제가 딱 원하는 정도의 아주 아주 은은한 느낌이 와가지고 아 이거는 데일리로 써도 막 써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그 다음에는 하이라이터인데요. 디어달리 하이라이터로 오아시스 컬러랑 썬릿이라는 컬러인데 오아시스 컬러는 보다시피 핑크빔이 뿜뿜하는 아이고 썬릿이라는 컬러는 골드감보다는 그냥 우리 스킨톤에 되게 적합한 누구나 두루술 수 있는 그런 컬러라서요. 오늘 메이크업이 제가 조금 뿔뿔하니까 하이라이터까지 붉은 거 바르면 핑크인 거 바르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하이라이터는 썬릿을 써볼게요.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를 써가지고 끝에만 써볼게요. 끝으로만 해서 어? 되게 은은하다. 어? 이거 진짜 예쁜데? 우와 이거 일단 내장 브러쉬가 너무 좋아요. 과하지 않게 고급스러운 컬러가 올라와서 너무 좋은데? 몇 번이나 덧발라도 떡지지 않고 초보자가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랑 느낌 다르죠? 뿅 하고 빛나죠? 이거 진짜 막 바르기 너무 좋은 하이라이터다. 모공이나 요철 부각도 거의 없고요. 아주 좋은데? 밀착이랑 이런 게 너무 죽여줘요. 디어달리아 하이라이터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는 립인데요. 립은 디어달리아의 플럼핑 립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 시국의 플럼핑 립, 허쉬라는 컬러거든요. 이 쿨톤들을 립 베이스 겸 쓰기 좋은 것 같아서 골랐는데 색깔 너무 이쁘죠? 약간 민트향 같은 게 나긴 하네요. 확실히 블렌딩 이렇게만 하면 조금 심심하니까 입술 안쪽에는 이 메리몽드 체리 틴트를 발라볼게요. 요거는 조금만 발라야 돼서 안쪽에 발라주고 역시나 면봉으로 펴바릅니다. 너무 이뻐. 이거 두 개 조합 진짜 너무 이뻐 여러분. 이거는 와 이 허쉬 컬러 립 베이스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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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좋거든요. 쿨톤 분들 꼭 사세요. 근데 이 안에 바른 이 체리 틴트도 너무 색깔 진짜 이쁘죠?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자 이제 쉐딩하고 올게요. 짠! 역시 쉐딩의 힘은 대단했다. 이제 머리를 할 차례인데요. 오늘 메이크업 정말 너무 내 취향 마음에 들어. 렌즈까지 일단 깰 건데 오늘 메이크업에는 웨이브 헤어보다는 그냥 스트레이트가 이쁠 것 같아서요. 이번에 새로 산 보다나 고데기를 써보도록 할게요. 뿅! 이번에 넓은 판이 하나 새로 나왔길래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런 넓은 판이 웨이브 넣기에도 좋은데 스트레이트 할 때도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펴주는 건 쉽죠? 일자로 쭉 내리면 되니까. 오, 잘 펴진다. 우와, 엄청 잘 펴진다. 제가 써본 보다나 판 고데기 중에서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머리 자르러 갔는데 허쉬 컷을 계속 유지할 것 같긴 한데 약간 기장감을 층 느낌을 조금 다르게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상담해보면서 하려고요. 짠! 렌즈까지 끼고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코쪽에 이 올록볼록 올라오는 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 코필러를 녹였어요. 그래서 요 코필러 녹이면서 이 주사 자국 약간 트러블이 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오늘 신상 제품도 써봤는데요. 우리 보석이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제가 이번 주는 조금 쉬었잖아요. 일주일 영상 하나로. 다음 주는 제가 어뮤즈 제품들, 그 나머지 제품들 있잖아요. 그거 퍼스널 컬러 진단도 가져오고 디어달리아 립도 진단 가져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진단 영상이 많을 것 같으니까 기대해주시고 조만간 속옷 영상도 브라탑 제품들 아주 좋은 거 찾았으니까 그 제품들 리뷰도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럼 안녕.